치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제 심박수거든요? 야 어떻게 내 심박수 100 이상을 올려봐. 오전제 아 제가 네가 말 거니까 올라가. 아 왜 말 걸지 말아봐. 아 말 말고도 저도 오랜만에 이 구도를 보네요. 네, 또 국밥 조합 왔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뭐 할 거냐면은 내거 장비 탐방이나 능력치 탐방 그리고 아 좋습니다. 크롬바스. 예. 자 먼저 일단 마공부터 봐야겠죠? 나이트 브링어 끼고 1362 아직 인첸트를 안 했어요 참고로. 어? 노 인첸 S35 그래도 인첸트가 없다고요? 아직 인첸트 없는데? 하지만 이제 마공 포션 먹으면은 마공이 1400이 넘을 수 있다. 원래라면 살짝은 아마 공팟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아 그래? 네 그 정도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크백 크백 기준 크백. 네 크백 기준이야? 일단 사실 근데 1400을 넘기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1400부터가 막 다크메이지의 마나 피어스 최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날았다 할 수도 있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원래 그 저점에서 크백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너도 할 수 있다. 마공 1400 딱 턱걸이하는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알겠죠? 먼저 모자 있죠. 1랭크 이제 0줄 이런 모자에다가 아무거나 구하셔서 파이어 마스터리 15레벨 초보자 생성도로 네, 그런 거라도 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200만원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 빡치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제 심박수거든요? 야 어떻게 내 심박수 100 이상을 올려봐. 오전제 아 제가 네가 말 거니까 올라가. 아 왜 말 걸지 말아봐. 아 말 말고도 아 성공. 사실 요즘에 마비노기가 여름 업데이트로 점성술이 나왔잖아요. 점성술을 서브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초보자분들이 세팅을 미리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라인업인지 그냥 대충 오늘 진짜 힌트. 그 난민 이준일 라인업. 예? 예? 만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링깅동 천샤 고양이 선임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치이직에서 방송하는 고양이 선임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받으러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좀 파티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 수 있게. 선임님은 크백을 솔플로 도시죠 아마 그죠? 응매일 때는 혼자서 돌고 그러죠.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치즈직에서 마비노기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조각의 스트리머 링깅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얼마 전에 서버 이전을 한 링깅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즈직에서 마비노기 방송하고 있는 천시야 인게임 닝데임은 시어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14 안 넘도록 할게요 제가. 걱정 마세요. 심박수는 저를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막 해야겠네. 열받아서 이것도. 잠깐만 제가 심박수를 먼저 보세요. 나한테 말을 걸어봐. 거짓말 할 거야 알겠지? 어. 아카테마는 솔직히 지금 유튜브 봐봐야 돼. 거짓말! 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크롬바스 100을 왜 돌아야 되는지 약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크롬바스 100을 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프슈터라던가 약간 이런 이제 아이템들이 드랍이 되죠. 네. 다크메이지 유저 입장에서 먼저 플레이를 할 때 주의점은 스노우스톰이라는 게 있죠. 스노우스톰을 예. 잘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치 타이밍 중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블로케이드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치 마블. 예. 그래서 이 블로케이드라는 거를 쓰면 사실 이제 크롬바스에서 또 나오는 특수한 몬스터인 카리, 얼어붙은 카리라는 몬스터에게 네. 이제 그 디버프를 줘서 그 친구가 이제 사용하는 스킬을 못 쓰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듀얼건과 다크메이지 분들은 공제 인형이 들어간 파트너를 이용해가지고 타수를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까요? 자 보시면 저기 로나온이라는 몬스터가 있고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몬스터들 이외에도 다양한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로나온이라는 몬스터는 인형사 핸들을 쓰는 친구입니다. 변태예요 변태. 네 그래서 네, 갑니다. 해봅시다. 하나 네. 둘 셋 하나 얍 뭐 처음방은 뭐 쉽죠. 처음방은 뭐 네 그쵸. 처음방은 뭐 자 이제 로나온이라는 몬스터가 두 번에도 나오고 세 번째 카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크메이지인 유저분들은 블로케이드 지금 미리 일어나면 늦어요. 아 이것도 늦은 거야? 네 이것도 지금은 늦은 거야? 아 물론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 블로케이드를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가 잡힐 걸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네. 시전만 해놓고 가운데서 그냥 클릭할 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100이니까 다 빨간색 하면 돼요? 네 올 빨강색입니다. 올 간다 네. 이건 쉬워서 좋네. 이제 암호가 있는 방입니다. 가운데 구슬 보이시죠?
네. 예, 저 구슬을 쳐야 저희가 암호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파티장한테만 들어가는 메모를 따로 이제 드랍을 해요. 이 크롬바스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방마다 어떤 몬스터들이 나온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쵸, 원활하게 맞아. 플레이가 되거든요. 맞아, 특히나 맞아. 다크메이지는 블록케이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카리가 어디서 나온지를 미리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요렇게 놓고 블록케이드! 아, 늦었다. 어? 나왔어? 저 위에, 맨 위에. 칼이 있죠, 칼이. 죽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딜이 세서 그런 거야, 이거는. 자, 눌러요? 네, 눌러요, 예, 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를 때 옆에 보시면 크롬바스 정보가 네. 한 번 이제 웨이브를 잡을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아유, 뭐지? 예, 그래서 이거를 15%까지, 네, 15%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젠젠님 인벤토리 한번 열어보세요. 네. 여기 첫 번째 거는 맨 위에 있는 게 저거인 것 같아요. 맨 위 있는 메모. 맨 위 있는 거. 보면 이제 비밀번호를 말하면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적혀 있는데 밑에 네. 거 보시면요. 9, 2번, 네. 그다음에 3번. 뭐가 있죠? 97. 97.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저게 암산이 아니라 이제 제 계산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거든요. 쉽지. 하... 일단은 계산해 보세요. 아, 쉽지. 자, 89 더하기 59 몇이야? 9, 2, 18. 6. 51. 네. 51. 51. 51이에요? 51. 자, 그러면 저기 가운데 구슬을 계속 치면 최종적으로는 정답을 알려주기는 해요. 네. 근데 이 크롬바스 100을 갈 때는 네. 저 추격자가 올라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몬스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쳐보세요. 바스에다가 바스. 그 다음에 임볼릭 임볼릭 루나사 루나사 사마인 사마인 벨테인 벨테인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아까 전에 53이었으면 53 바스 53 임볼릭 이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이제 정답입니다. 한번 쳐보시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네, 이걸 되지? 외워야 돼. 51 아, 그럼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네, 네. 크롬바스가 위험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네, 왜요? 팬텀이라는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다음 방에 팬텀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방 팬텀 나올 때 우리 펫을 타고 있거나 앵커러시를 준비하는 게 일단은 주패요. 그 다 잡힐 것 같죠? 너 눌러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칼이 머리 위에 방금 사슬 생기면서 uh-huh. 이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저 사이드에 보시면 벨 보이죠? 벨. 벨이요? 네, 벨이요. 네. 이 벨이 각 5%의 추격자를 올려주거든요. 이거를 이 방에서 21%에서 26%를 맞출 거예요. 하나씩 아, 한번 쳐볼까요? 네. 아, 올려야 돼. 지금 11%거든요. 11%?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쭉 가서 여기 이제 몬스터가 원래라면 이 방은 지키는 방인데 다 잡아줘야 돼요. 잡으세요, 빨리. 오, 예, 네. 잡겠습니다. 입구 쪽 보시면 이쪽? 저 빨간 길 있죠? 빨간 원. 네. 저 빨간 원에 몬스터가 들어가게 되면 저 남은 시민들의 카운터가 줄어듭니다. 알스님들 딜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기 전에 보면 가운데 카리가 있습니다. 카리. 참 이름이 얼어붙은 카리가 아니라 어둠의 카리라는 이름이 그러네요. 걸려있습니다. 어둠의 에르그가 40 이상부터는 몬스터의 이름이 바뀌어서 어둠이라는 타이틀이 붙거든요. 일반 몬스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방어보호도 높고 아까 우리 블록케이드가 카리의 이제 이 장판 못 쓰게 막는 약간 그런 스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블록케이드가 안 먹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몬스터를 이제 빨리 모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방에서는 이제 스노우스톰을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이렇게 이 다음 방에 중요한 게 위니라는 몬스터도 나와요. 어둠의 위니. 근데 어둠의 위니는 일반 슬라임 위니보다 더 빠르게 터집니다. 와요. 오, 봐봐요. 빨리 터지죠. 아, 힐러 뭐 하냐고?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직업 드셔주시고. 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만화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고래라는 펫들이 있습니다. 그쵸. 정화의 물결 요거를 사용해주시면 회복을 조금 이제 퍼센트로 많이 채워주는 약간 그런 스킬이니까 맞죠, 자주 맞죠. 활용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에서도 이제 저희가 아까 공식이 있다 했죠. 추격자가 26이 돼야 합니다. 원래는 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안 깎였죠. 아. 몬스터가 방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깎인 거. 아... 네.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인물분들은요 몬스터의 네. 배치 위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각 11시, 1시, 5시, 7시에 인스가독이 한 마리씩 있고 네. 그다음에 그와 소고프하고 이제 로나온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쵸. 주변 친구들 몬스터들이 빠르게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배를 치러 가요. 아, 캡스구나, 캡스. 네, 근데 이 배를 치면 추가 몬스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 치게끔 저희가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남겨놓고 네, 일단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몹이 이렇게 모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입구로 가세요, 다. 입구로 가세요. 입구로 와서 네. 여기서 디링 여기서 해주세요. 디링 다들 얘를 여기서 잡아서 나가지 마세요. 이 네모 안에 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초보자 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다음 방 몬스터에서 팬텀이 나오거든요. 이 네모 안에만 있으면 팬텀의 표어를 맞지 않아요. 오, 완전 꿀팁인데? 자,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았죠? 나왔다, 자 나왔어. 그러면 스노우스톰 빨리 걸어주세요. 가운데다가. 예. 공파체들은 이렇게 플레이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드에 하나씩 있으니까 쳐보세요. 예. 근데 이 배를 너무 빨리 치잖아요. 예를 들어 전투가 끝나기 전에 치면 몬스터가 나옵니다. 참고로. 예. 자, 36 됐죠? 네. 그러면 빨간 길 올라가세요. 빨간 길. 걸어가는 방. 예, 모아주는 방. 그래서 어? 여기서 검은색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다가 몹을 처음에 모아주는 게 좋고 각 약간 포인트별로 몹을 모아주시는 게 미리 모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딱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점성술이나 윈드 블래스터나 네. 플레이머로 몹을 모으고 대기를 해줍니다. 좀 이따 들어가게 되면 원을 밟게 될 거예요. 원을 밟게 되면 이제 걷게 되는데 아까 포인트 지점별로 이동을 해서 예, 이 기믹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저기 빨간 길 보이시죠? 빨간 길. 네 지금 악령이 쉬운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네.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한 대 맞으면 다시 리셋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꿀팁이다. 네 위탈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림자 은신으로 이동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좋죠. 자, 예. 앵커러시를 쓰라는 거죠. 우리 목라 돌았을 때처럼. 자 저기 시아님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피닉스 죽었어요? 예 방금 부활하셨어요. 아! 아! 알스 뭐하냐고! 알스 뭐하냐고! 자 어떡해. 지금 화면이 어두워졌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포션을 못 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래를 미리 걸어놓은 거고 스톰을 미리 걸어주시고 네. 데스마커 및 코러스 걸고 열심히 딜해주시면 됩니다. 자 점성술 써야죠. 좋아요. 네. 그리고 다크메이지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프라가라로. 프라가라를 내가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하냐면 이루샤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 이루샤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프라가라를 8번 방에서 반신화만 켜놓고 처음에는 이제 몬스터 모으는 걸 위주로 해주다가 음흠. 이제 몬스터 다 모였을 때쯤에 이제 프라가라를 키고 들어가도 됩니다. 반신화 키고 스노우스톰 걸어주세요. 스노우스톰 그 입구에다가 나머지 분들도 데스마커 열심히 넣어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미리 눌러 지금. 나이스. 너무 잘했어요. 됐어요? 네. 자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방이 추격자가 26이죠 46까지 46 만들어보세요. 자 치자. 배를 다 쳐보세요. 자 이루샤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빠른 디버프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생명...